태풍이 몰아치기 전날 여름철 낚시를 접었다가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출조를 해본다. 이 태풍이 지나면 가을이겠구나. 이런 시작하자마자 라인이 터져버리네. 거기다가 포인트 도착하자마자 비까지 내리고 이거 오늘 분위기가 쎄해야다. 땡머시까지 기륭의 삼중주가 착착 맞아 떨어진다. 더위를 피해 간만에 출조한 낚시인데 이거 낚시하지 마라는 하늘에 계신가? 빗방울이 더 굵어진다. 무지 덥다가 날씨가 흐린 날 내 경험으론 그런 날 조과가 괜찮았는데 오늘은 아닌가 보네. 아싸, 오늘의 첫 입질. 아, 라인이 터져버렸다. 분위기는 나올 법한데 당최 소식이 없다. 기타. 그런데 너무 쉽게 딸려온다. 요걸 낚으려고 이 먼 길을 달려와 비를 쫄딱 맞은 건가? 그렇다고 마리수도 폭발적인 게 아니고 여기 왜 왔냐?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포인트 이동에 우리 동네로 왔다. 이 포인트는 대물을 만나긴 힘들어도 잔챙이는 바글바글하다. 왔구나. 거의 대부분의 잔챙이 배스들이 연안 가까이에서 입질을 한다. 저수지를 한 바퀴 돌며 포인트를 살펴본다. 오, 이 수몰 나무 밑에 한 마리 살겠구나. 캐스팅을 해볼까? 아, 채비가 나뭇가지에 걸렸네. 부끄럽구나. 그래도 채비는 살렸다. 쪽팔려서 안 해. 캐스팅하자 조리대를 두두둑 치는 이 느낌 10중 8구 굴룩일이다. 지그헤드의 그로범으로 채비 교체. 이번엔 먼 곳을 공략. 연안 가까이 수조 지점에서 입질이 들어온다. 굳이 멀리 캐스팅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연안을 따라 긁어보자. 둥글 납작한 게 배스는 아니다. 부르길이다. 여름 시작 전보다 제법 자랐구나. 다음에 이놈 잡아서 볼락구이처럼 구워 먹어봐야겠다. 통문으로는 맛있다던데.